그 대한민국의 그 합계 출산율은 0.7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거죠. 결혼 자체를 하지도 않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인구 소멸, 대한민국 종말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도 충분하다. 이런 구호를 계속 외치다 어느 순간 야 이거 인구가 너무 줄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되돌리려고 했지만 그래서 300조나 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수도권 규제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 세계는 도시의 경쟁력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각종 규제를 통해서 도시의 사이즈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아마 맞는 정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에는 모든 국가들이 그와 반대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런던, 뉴욕, 도쿄도. 도쿄도는 인구가 4,400만입니다. 4,400만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상하이도 마찬가지고, 베이징도 마찬가지고, 도시국가인 싱가폴도 마찬가지로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천 몇백만 까지 갔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제 900만 명이 됐는데,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와 서울의 구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행정적인 구분 외에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더근동에 가보면 상암동과 더근동은 길 하나 건넙니다. 그런데 버스는, 서울 버스는 거기까지 왔다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왜? 거긴 경기도이기 때문에. 광역버스 체계는 또 어떻습니까? 지하철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메가 도시를 통해서, 메가 시티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것을 무슨 경기도와 서울이라는 그런 구분을 지어서 어떤 규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규제 많습니다. 근데 저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정책이 나오는 법입니다. 저희가 지금 메가 시티 서울을 만들자고 하면 서울이 그저 그동안에 해왔던 억제 정책, 규제 정책을 그걸 계속 가지고 갈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당은 만약에, 이건 제가 정책 관계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논리적인 귀결로만 따진다면, 메가시티 서울이 돼서 주변에 김포와 고양시, 그리고 저쪽에 뭐 구리나 이런 쪽이 함께 묶여진다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도시 정책과 각종 주택 정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판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기존의 틀 안에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남도와 북도로 나누겠다는 건데 저는 지금 현재 경기 북도의 문제점, 경기 이 북부권에 있는 고양시를 비롯한 이런 도시들의 문제점을 그런 식의 미봉책으로 그런 식의 행정적인 것들을 내세워서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권과 행정권이 이렇게 불일치하는 그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20%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이거 한 시간씩만 따져보세요. 20만 시간입니다. 출퇴근에 3시간씩 걸리는데 거기서 한 시간씩만 따지면 20만 시간을 매일 길거리에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낭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경기북도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일단 이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주체를 정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주체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언론사가 주체가 되면은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한 것은 이게 무슨 구체적인 안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놓고 민주당 쪽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이거를 하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만약에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들끼리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끼리라도 시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이게 왜 필요한가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언론사를 어떤 언론사가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